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 그리고 김대현 대표님,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행운의 주인공이 된 뉴 크라운 마스터 김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멀게만 생각했던 이 자리 정말 제가 갈 수 있을까 감동이었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는 전직 교사였습니다. 교직 생활 37년에 340만 원 연금으로 받고 있는 제가 이제는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억대의 연봉자가 돼서 크라운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연히 해모임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모임을 먹으면서 애터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석세스 원데이를 보면서 정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렇게 놀랐습니다. 세미나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생동감 가는 그 모습에서 어떤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서시는 리더 사장님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터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업이며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행동하면 5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상속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공이 간절했습니다. 회장님께서나 많은 성공 리더 사장님들이 강의를 할 때마다 시스템에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에 집중하고 몰입했습니다. 집중하고 몰입할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의 가능성을 보고 시스템 안에 있을 때 100% 성공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와 같은 70세 동네 아줌마가 자본 없이 경험 없이 또 점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노력과 조건이 아니라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대중 명품인 애터미 제품력과 회사의 성공 시스템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싸고 좋아 써보자, 알아보자, 세미나 가보자 그리고 외치고 외치고 외쳤더니 알아듣는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남편과 함께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재정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애터미가 바로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선택하기로 하고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간절함과 꿈에 대한 그 열정으로 저는 어느 것도 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아내와 엄마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집단의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공, 꿈, 자유, 휴식,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애터미, 자랑스러운 애터미를 잘 알아보시고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오늘 오신 모든 사사님들이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해가는 용기 있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